배추. 아? 여기 밑에 있는 배추를. 배추 어디 갔다? 난 아픈데? 밑에 밑에 깔려 있어. 얘가 지금 숨어 있어요. 잠복하고. 그래서 내가 깔았어. 욕하신 줄 알았어. 그래도. 아, 덥다. 아, 배추가 있어. 배추의 모든 진액은 여기 다 됐어. 뭐. 아, 살이 많다고 그 남이가. 맞아. 형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기왕이면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신경 좀 썼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때까지 이수인님 해본... 하면 음식에 대한 이민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바쁘니까 알아서 빨리 드시고 도시락 드시고. 양식 좀 좋아하실 것 같고 뭐 이 그지 바쁘니까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런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가능하면 집에서 먹으려고 애쓰고 집에서 먹으면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좀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음식들을 좋아해요. 네, 한식을 또 주로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아니 오늘 그 지금 사실 그 배추 꿈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있는 그 딸도 배추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요. 아마 이런 거 음식 찍어서 보내면 속상하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잘하셔서 혼자 사. 그 사람한테 그 따님한테 뭐, 이 양 사랑할 거면 연애할 거면은 불 같은 연애를 하라고.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아이한테 미국 갈 때 해준 얘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거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거기 있는 걸 많이 보고 그리고 불 같은 연애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 한번 해본 그 경험은 정말 그 나이가 들면서도 항상 아름답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청춘 때는 불 같은 사람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네. 이게 언제가나 시집 갈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고. 그렇죠. 그렇죠. 결혼하기가. 당연히 해야죠, 결혼하기가. 후회하세요? 예? 후회하세요? 아, 조합 죽겠습니다. 후회하세요.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선생님 뒤집 질문 하지 마세요. 뒤집 질문이라뇨. 어, 입술이 떨리죠. 야! 야! 행복해요. 왜냐면 항상 얘기한다면 조건 반사로 이렇게 병을 까고 이렇게 조건 반사거든요. 뭘 마셔야 되거든요. 저 다 먹습니다. 각자를 한번 해보세요. 각자. 배추가 예쁘게 누웠어요. 이거. 와. 어머. 와우. 와, 이건 처음 보는데? 그렇죠. 히든 카드예요. 이게 뭐냐? 이게 샌드위치처럼 배추 사이에 돼지. 갈비살이 들어가 있어. 김치. 샌드위치. 김치 양. 양념 드듯이. 양념 바로 드듯이. 야 이거. 그 돼지고기 양념을 해서 넣고. 예. 약간 찜을 한. 아 오. 돼지 갈비쌈 배추 찜. 오늘 누님이 배추의 꿈을 이렇게. 다 이루어주고 계셔. 배추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이게 돼지고기로 구운 배추. 와 돼지고기를 어떻게. 야. 양념된 돼지고기. 와 이거는. 아, 선생님, 이거 못했는데. 이거 아까 얘기 안 하셨는데. 그렇죠. 배추와 배추 사이에 돼지 갈비찜. 근데 돼지 갈비찜이 돼지고기 잘 뜯어져. 아, 이건. 와. 아니, 주름이 매달려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잘 싸는 거 배추는 진짜 변신의 귀재네, 진짜. 아, 이번 배추 꿈 야무지게 꿨다, 이건. 아, 향기 껐어. 오. 거의 도사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지금 배추가. 맛이 나지? 아니, 배추들이 형님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일단 식감은 배추 갈 때 부드럽고요. 그 고기, 돼지고기 특유의 어떤 찐고기. 배추들이 형님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일단 식감은 배추 갈 때 부드럽고요. 야 그리고 김치와 돼지고기의 만남이니까 이건 찰떡궁합이지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이 김치만으로 이게 깨어난 맛이 안 날 텐데. 육수가 멸치 육수. 멸치 육수로 들어가니까. 멸치가 들어가니까. 일단 데친 통배추에다가 양념된 돼지 갈비살이랑 버섯, 고추를 배추잎 사이사이에 잘 집어넣고요. 이걸 통째로 냄비에 넣고 멸치 육수를 적당량 넣고요. 간장이랑 마늘, 다진파, 참기름, 깨소금 등 잘 섞은 양념장을 얹어서 끓여요. 그럼 영양 만점 배추찜이 되는 거죠. 진짜 생각해보니까 간식에
또 숨은 손맛의 고수인 줄 몰랐어요. 네. 걱정했는데 또 해보니까 조금 되긴 되네요. 배추에